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하리보 코카콜라 젤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코카콜라 맛이 나는 젤리예요. 거기다가 하리보 젤리이기 때문에 엄청 맛있죠. 근데 오늘 허팝의 궁금증은 여기 있는 콜라 음료수랑 콜라 젤리의 맛은 똑같아요. 둘 다 콜라 맛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카콜라 젤리를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액체로 만들었을 때 과연 콜라 맛이 나는지, 진짜 코카콜라랑 똑같은 맛이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릇이 있는데요. 이 그릇에 콜라를 다 넣어줄게요. 겉보기에는 진짜 그냥 콜라예요. 콜라. 그리고 위에 부분은 탄산 거품 부분이고 밑에는 콜라입니다. 그럼 이제 그릇에 있는 콜라 젤리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콜라로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뚜껑을 열고 콜라 젤리 넣고 뚜껑 닫고 3분 돌려볼게요. 아니 지금 콜라 젤리에서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콜라를 컵에 따르면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콜라 젤리에서 와 거품이 지금 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여기 전자레인지 20초 남았거든요.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와 거품이 지금 화산 터져서 분출하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어. 우와. 여러분들 지금 콜라 젤리를 전자레인지에 녹였는데 지금 약간 설탕 과자처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이게 진짜 콜라 맛이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카콜라 음료수 한번 먹어보고. 그렇지, 코카콜라는 이런 맛이야. 자 그럼 이제 콜라 젤리 녹인 걸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콜라 젤리 녹인 것을 먹어보겠습니다. 오, 약간 엿 같아요. 물엿 같기도 하고요. 자, 먹어볼게요. 뜨거. 겉보기엔 이런데 맛은 맛있어요. 약간 젤리랑 사이다랑 설탕이랑 섞어 놓은 그런 맛이에요. 뜨거. 진짜 물엿이에요, 물엿. 근데 콜라 맛은 덜해요. 콜라 맛이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콜라 젤리를 녹이면 콜라 음료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엿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맛있다고 먹는 젤리를 이렇게 녹이면 물엿이 탄생합니다. 물과 설탕 덩어리들이 어울려진 물엿이 젤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허팝이 콜라 젤리를 녹이면 진짜 콜라 음료수로 돌아오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결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설탕과 물엿 덩어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콜라 젤리에는 실제로는 콜라가 그렇게 들어가 있진 않고 콜라 향이 많이 첨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탕이랑 좀 단맛을 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5%나 마시는 걸 어떻게 맞죠? 적당히 먹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는 너무 과하게 먹지 말고 매일매일 적당히 알맞은 양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맛있는 치킨, 피자, 탕자, 탕수육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적당히 네, 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두들 안녕!